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언과 드라이버 연습 열심히 하셨죠? 오늘은 임팩트, 다운스윙과 임팩트 이 구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제 드라이버와 아이언 두 가지 클럽 모두 다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두 가지를 보셨을 때 100% 저거 뭐하나 싶죠? 이게 뭐냐면요, 시선을 잡아놓고 혹은 왼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을 치게 되면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던져지는 게 가장 편안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선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가니까 우리 어깨 따라서 손이랑 헤드가 좀 따라오죠. 저는 걸고만 있는 건데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이쪽이 편해서 피니쉬가 이렇게 끝나죠. 일단 임팩트 구간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을 여기서 완벽하게 해소하고 확신을 갖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뭐 비거리를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된다, 뭐 방향성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내 스윙 패턴을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보다 거리가 좀 나오면서 훅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라도 걸고 있죠. 어깨랑 손 헤드가 우리 몸이 도는 대로 좀 따라오는 이미지였어요. 비거리가 안 나오거나 공만 많이 뜨고 오른쪽 가는 분들은 시선을 잡아놨어요.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보내주게 했죠. 자, 이렇게. 그리고 피니쉬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임팩트 팔로우 피니쉬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시선을 왼쪽으로 많이 좀 미리 좀 막아 놓으세요. 막아 놓으시고 그립도 잡을 때 생각보다는 훅그립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짝 이렇게 왼쪽도 좀 막히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공을 치고 이 팔로우 수로에서 왼팔을 필려고 그러지만 왼팔을 좀 편하게 두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이 헤드를 꾹 잡고 몸을 많이 썼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좀 가면서 내가 생각한 거리보다 조금 더 자꾸 멀리 가고 있을 때까지는 그립을 먼저 살짝 훅 그립은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덮어지게 잡아주시고 시선까지 이렇게 왼눈으로 강하게 보세요. 그리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데 치고 나서 왼팔만 펴려고 안 하면 훨씬 더 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거리는 계속 정타에 맞았을 경우에는 계속 더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훅인 하시는 분들, 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나가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일관성을 찾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라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손가락으로 걸어잡고 내 몸이 타겟을 그냥 바로 보는 이미지, 그러면 시선도 같이 가죠? 그러면은 안쪽으로 따라오는 이미지가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는 그럼 안쪽에서 끝나서 피니쉬가 마무리된다. 물론 드라이버는 던져야 하는 클럽이지만 너무 잘 던져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일체감을 가지면서 움직이되 느낌에 시선이 좀 같이 가면서 스윙을 하면 이렇게 약간의 페이드 공이 지금 나오죠. 페이드 공이 나오면서 아마 클럽 스피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오는 거죠. 너무 빨랐던 스피드가 조금은 내려오면서 이제 일관성 찾는 그 연습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골프 스윙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의 유연성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훅이 나서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혹은 일관성을 못 찾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시선이 같이 가면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치고는 있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의 이쁜 페이드가 나오면서
스피드에 맞는 또 거리가 또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쳐주셔야 또 뭐가 좋아지겠어요? 캐리 거리가 확보가 되겠죠. 토탈 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리 거리가 확보가 되고 또 그에 맞는 토탈 거리까지 이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레슨할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은 깎아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 스윙 패턴을 보자는 거니까요. 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도 밖으로 던지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스윙 와서 잡아놓고 던지지 말고 오히려 시선이 같이 가면서 이 왼팔이 어느 정도 리드가 되는 거예요. 왼팔이 리드가 되고 치고 나서 이렇게 아마 왼팔이 기존보다는 많이 펴져 있는 느낌이 들다가 스윙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관성을 찾거나 같은 거리를 좀 정확하게 계속 보내려면 시선이 같이 가면서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드가 나고 또 계속 같은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드라이버는 이렇게 잡아놓고 던지고 그리고 아이언은 이렇게 시선이 가면서 눌러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맞지만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연습하십시오. 그게 아이언이다 드라이버다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내가 너무 훅이 나면 좀 페이드가 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되고 반대로 탄도가 뜨고 슬라이스가 난다면 그럼 반대쪽 훅이 나는 혹은 드로우가 나는 그런 스윙으로 한번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게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아이언과 드라이버 편을 천천히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위에 지금 제가 따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체크받고 레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